안녕하세요. 얼반 데드입니다. 어제 지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제가 얼반 히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무언가 다 말하지 못한 아쉬움? 그것이 오늘 다시 제2편 얼반 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소개해드릴까 계속 고민하다가 얼반 시청에서 매일 나오는 시티 자료가 생각이 났어요. 1년에 한두 번씩 집으로 항상 배달되거든요. 오늘 그 얼바인 시티 자료를 바탕으로 조금 더 얼바인 시티의 속사를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얼바인 시리 시청 홈페이지입니다. 네, 거기서 보시면 뉴스 미디어라고 있죠? 네, 2018년 가이드 투 얼바인 이것을 열겠습니다. 네, 얼바인 소개 자료고요. 2018년 판입니다. 보시면 시티 오브 얼바인, 네, 캘리포니아 있고요. 네, 이때 그림이 있네요. 이거 그림 제가 딱 보니까 여기 얼바인 다운타운 아니고요. 네, 얼바인 스펙트럼의 네, 회사 건물들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를 녹색으로 칠해놨고요. 밑에 그 서던 캘리포니아, 네, 서던 캘리포니아 중에서 얼바인이 여기 있다, 네,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얼바인은 안전하고 활기차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네, 목차 있고요. 한번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웰컴 투 얼바인. 네, 얼바인의 댁에서 인사만 하고 있고요. 골프장 사진을 올려놨는데 네, 얼바인은 골프장 많이 있습니다. 네, 참 이쁘고요. 오시면 골프, 미국이 뭐 캘리포니아가 골프 환경이 상당히 좋지만 또 얼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얼바인을 골프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좋지만 골프가 좋은 데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같으면 첫하면 골프로 안 넣었을 것 같아요, 얼바인은. 네, 인사말 넘어가고요. 네, 얼바인 시의회입니다. 얼바인 시의회 보시면 현재 그 도널드 와그너 그 시장, 네, 이분이고요. 그 다음에 4명 시의원 사진 같습니다. 네, 4명 시의원 사진이고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보시면 지금 다 5명이 다 백인이죠. 네, 얼바인 시리를 이끌어가는 5명이 다 백인인데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 저희 시리 시장님이 한국인이셨어요. 네, 지금은 아니어서 좀 아쉽고요. 약간 설명을 드리면 2008년에 저 강석희 씨라는 분이 얼바인 시장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얼바인 시리 시장으로서 4년간 일을 하시고 또 재선되셔가지고 8년간 그렇게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강석희 전 시장을 바턴을 이어받아서 2012년부터 또 4년간 그 최석호 시장이 얼바인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사실 한인 시장이 맥이 끊겼고요. 그 다음에 도널드 와그너 이분이 네, 2016년부터 시장을 지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올해 말에 또 선거가 있는데요. 요번에는 한인 시장이 다시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얼바인의 역사를 쫙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이제 해질 저녁, 네, 얼바인 시리. 이쪽은 다운타운이에요. 얼바인 다운타운에 대한, 네, 그 야경. 네, 해가 질 무렵의 야경을 보여주고 있고,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1970년도에 얼바인 시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보시면, 네, 71년 12월 28일에, 얼바인 인코퍼레이션이 됐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47년, 48년 됐죠? 네, 거의 50년이 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이 보시면, 1975년에, UC 얼바인이 10주년을 맞이했대요. 그러면은, UC 얼바인이 1965년에 생겼다는 거고, 네, 얼바인 시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UC 얼바인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린 대로 그 얼바인이란 명칭은 사실 도시의 명칭이 아니고 그 회사 이름이었거든요. 네, 얼바인
그 컴퍼니가 얼바인 이 지역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 학교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도시까지 만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쭉 지나가지고요. 계속 발전을 해옵니다. 근데 특이사항은 저희는 보통 한국에서는 또 한국에서 신도시라 부르잖아요. 분당이나 일산 같은 신도시들. 한국의 신도시의 특징은 한번 개발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노후화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본다면 얼바인 같은 경우엔 벌써 개발된 지 5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얼바인 시리에 와보시면 정말 쾌적하고 정말 아름답고 뭐랄까 지금 막 이제 조성한 신도시와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또 업데이트를 열심히 하고 관리를 그 얼바인 컴퍼니에서 정말 잘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0년도 최근까지 네, 최근에 2016년도에 보시면 45주년 네, 얼바인 시리가 세상에 45주년 됐다 나오고요. 또 최근에 보시면 뭐 가장 안전한 도시로 뭐 FBI에서 선정했다 뭐 이런 내용 같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얼바인 시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바인은 월스트리트지에 월스트리트지에 얼바인은 리스팅 된다. 최고의 도시로 계속 네. 그 분야는 이코노미, 잡 마켓, 그다음에 범죄율, 그다음에 복지. 네, 요런 것에 대해서 최고 도시로 계속 마크되고 있다 이건데요.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보면 이코노미 뭐 잘 사니까 이코노미 뭐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잡마켓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서 보니까 잡마켓 얘기가 다시 나오던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다시 그때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요. 보시면 하나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자전거 그림이 있죠. 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지금 많은 도시를 다녀봤어요. 정말 도시들이 좋다는 도시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얼바인 같은 경우에도 보통 좋다는 도시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뭐 신문, 어떤 뉴스위크, 어떤 뭐 잡지에서 몇 위로 랭크됐다. 살고 싶은 뭐 미국의 도시. 뭐 그렇게 보통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를 가도요.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본 도시는 없었습니다. 이 자전거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얼바인 같은 경우에는요, 자전거, 그러니까 자전거라는 게 우리가 보통 그 중국에서 보는 그 생활용 자전거가 아니고요, 네, 여가용 자전거죠. 뭐 MTB나 사이클이나 이렇게 좀 여러 명이서 복장 제대로 갖추고 이렇게 타는 자전거들, 네, 그런 여가용 자전거들을 타고 있는 모습이 미국에서는 사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얼바인은 좀 상당히 좀 예외고 얼바인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일단은 제가 상세하게 하나하나 요인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얼바인이 상당히 살기 좋다는 그런 의미를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그런 네, 현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뭐 가장 안전한 큰 시리다. 그 다음에 넘버원인데 뭐 은퇴한 후에 네, 뭐 워킹도 하고 하이킹하고 뭐 자전거도 타고 파크도 가고 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넘버원이다 뭐 이런 내용들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네, 이런 뭐 몇 번째 랭크되고 있다 똑같은 내용도 많이 나오죠. 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리면서 얼바인 시리가 처음에 가운데 아름다운 호수를 중심으로 발달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얼바인 시리 중심부에 있는 그 두 개의 호수입니다. 네, 그 두 개의 호수고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호수인데 이 사진은 생각보다 아름답게 나오진 않았네요. 네, 정말 아름다운 호수고 꼭 한번 요 차를 세우시고 이 주위를 한번 돌으셔서 걸으실 수 있거든요. 한번 구경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통계 숫자가 좀 나오는데요. 네, 보시면 아이들 축구 그림 있고요. 네, 이 얼바이라는 도시가 아이 키우기 너무 좋은 도시다 보니까 그런 중점적인 그런 화면들을 좀 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게, 아, 여기 있습니다. 재밌는 게 한번 볼게요. 데모그래픽 해가지고 인구 통계 나오죠. 보시면 메디안 홈 밸류, 보통 중간 집값이 74만 불이다. 네, 이 정도 인정할 수 있어요. 한 70만 불때 약간 더 비쌉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냐면 이게 좀 중위값이라 74만 불인데 지금 70만 불짜리 집이면 얼바인에서 솔직히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요거보단 약간 비싸다. 한뭐 80만 불, 85만 불 정도 생각하는 게더 맞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메디안 하우스홀드 인컴, 인컴 9만 2천 불, 9만 2천 불 정도면 미국에서 상당히 중상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뭐 미국에 그 얼반 사시는 분들이 보통 미국 평균보다는 분명히 네 소득이 높은 것 같아요. 9만 2천 불, 리즈너블한 것 같네요. 메디안 그로스 랜드. 아,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이 자료에서는 중위 렌트비가 1800불이라고 나와 있어요. 1863불. 근데 제가 볼때 이거는요, 정말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왜냐면 그 중위값이라는 게 중간에 있는 숫자잖아요. 네, 제일 작은 거랑 제일 위에 거랑 해서 이제 중간에 있는 숫자인데, 뭐 아시다시피 아시는 대로 그 평균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아파트 얼바인에 있는 아파트 렌트비가 1800불짜리 찾기 정말 힘들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 굳이 중위값을 썼을까 의문은 좀 들고요. 아마 제 추측에는 이게 이제 시에서 나온 자료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 아파트가 되게 싸고 좋아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다른 화면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 위에 보시면 얼바인 컴퍼니에서 아파트먼트 커뮤니티가 나오죠. 이곳은 어디냐면 더 파크 아파트라고요. 예, 더 파크 앳 얼바인 스펙트럼이라고 그냥 편하게 더 파크 아파트먼트라고 부르는데, 사실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아니고요. 제가 이전에 네, 살고 있었던 아파트입니다. 네, 이 얼바인 시리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얼바인 컴퍼니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바인 컴퍼니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세요 하고 이런 홈페이지 자료를 만들어온 이 더파크 아파트먼트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렌트비를 한번 볼게요. 렌트비가 사실 얼바인에 있는 얼바인 아파트 렌트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보셔도, 상당히 뭐다 비슷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숫자를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네, 이게 플로어 플랜입니다. 플로어 플랜인데요. 네, 어떻게 생긴 집을 지금 얼마에 뭐 지금 임대를 줄수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고요. 지금 구조들이 나오면서 밑에 가격도 나옵니다. 보시면 네,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는 네, 요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스튜디오고 원베스고 네, 그리고 스타팅 1900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런 구조의 집이 1900불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제일 싼 집이 1900불이고, 보통의 경우에 같은 구조에서 한 100불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1900에서 한 2000불까지 이런 구조로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층이 몇 층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층이 높아질수록 같은 구조라면 더 싸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더파크 아파트는 4층짜리거든요. 그럼 아마 1905 렌트비를 내야 되는 그 집은요, 아마 4층일 거예요. 그리고 3층, 2층, 1층으로 내려갈수록 아마 2,000불 정도 가격이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원베드룸, 그 스튜디오 룸이 최소한 1,900이에요. 중위값이 얼마였죠? 1,800불이었잖아요. 1,800이었잖아요. 이게 제일 작은 게 1,900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의미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통 이 스튜디오나 원베드는 한 명이나 두명 살기도 사실 좀 크지 않거든요. 보통 혼자 사실 둘이서 사시려면 최소한 요 정도 원베드 원베스는 가셔야 돼요. 그러면 2,000불로 늘죠.
그러면 아마 이 집이 2000에서 한 2100불까지 올라갈 겁니다. 네, 보시면 또 내려가 볼게요. 지금 원베스인데 독립된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가격이 2300불로 확 뛰었네요. 네. 지금 여기도 볼게요. 원베드 원베스인데도 네, 2570 거의 2600이에요. 제일 작은 제일 싼 집이 4층에 있는. 네, 보시면 원베드 원베스 일반 구조에다가 네, 앤틱 그 다락방 같은 거 하나 네, 있고요. 요 구조가 조금 더 땅이 뭐랄까? 좀 조금 더 넓다고 해 가지고 원베드 원베스인데 그래도 2500불. 2600불. 네, 가격 꽤 하죠. 네. 투베드 투베스로 가면 가장 기본적인 게 2600불 이상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보통 많이들 사시는 데가 한 스튜디오는 너무 작아요. 한 원베드 원베스가 아기가 한 명 있어도 살기가 사실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천천히 키우려면 최소한 투베드는 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최소한 렌트비로 2,500불 이상 아무리 작아도 돈은 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투베드 투베스라도 좀 넓어지고 네, 그 다음에 뭐 다락방이라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가라지라도 하나 붙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된다면 2,000대 후반으로 올라갑니다. 네, 보시면 네, 요런 거죠. 2,845불. 네. 상당히 아파트 값이 싸지 않아요, 얼바인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한 뭐 2,500에서 3,000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까 1,800불? 상당히 제가 볼 때 의미 없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고요. 네, 이 1,800불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다. 그냥 평균 값으로 한 2,500에서 거의 3,000까지는 렌트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네, 그런 뜻입니다. 가구 숫자가 한 10만 가구 정도 된다고 나오네요. 네.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35만 명 가까이 올라왔다.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캅. 경찰이 나왔네요. 네. 그, 이제부터 좀 중요한 페이지 같은데요. 네, 세이프 커뮤니티. 동의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 밀 앞에 그 얼바인 시리 폴리스가 오토바이 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경찰차 있는데 얼바인에서는 약간 좀 특이한 점이 또 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그 안전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베스트 넘버원 투 쓰리 도시들 다들 좋은 도시들은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조건들이 안전성입니다. 미국은 총기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 총기 가지고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위험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좋은 도시라면 당연히 첫 번째 요인으로 안전해야 됩니다. 근데 얼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살면서도 느끼는 게 다른 지역보다 분명히 안전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얼바인에서는 총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또 특히 이제 미국에 좀 어느 정도 사시다 보면 어느 새로운 지역을 가셨을 때 그냥 느낌이 딱 옵니다. 아, 이 지역은 정말 좀 불안하구나. 아니면 이 지역은 좀 편안하구나. 그런데 어떤 거리를 걸으면서도 사실 얼바인만큼 편안함을 주는 그런 거리는 물론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딱 보실 수 있는 게 보통 도시의 그 폴리스들, 시리의 폴리스들이 대부분 이런 네, 자동차를 타고 움직입니다. 네, 왜냐면 뒤에 그 나쁜 사람들 잡아가야 되거든요. 네, 이런 차는 뒤에 그 두 번째 뒷좌석이 다 이렇게 철창으로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얼바인에서 보는 대부분의 경찰은 이런 자동차가 아니고요. 사실 이런 오토바이로 다니는 경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토바이 사실 멋있어요. 이거 BMW거든요. 네, 보면 되게 멋있어요. 오토바이에 네, 이렇게 딱 오토바이 타고 제가 아침에 그 스타벅스에 가끔씩 일찍 갈 때가 있었는데요. 주말 아침에. 그러면 그 오토바이 탄 경찰들이 스타벅스에
한 세네 명이 이제 주차를 딱 해놓고, 네, 차를 한잔 마시고 하루의 업무를 시작합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제가 느끼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치안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면, 얼반 경찰들은 왠지 뭔가 서비스를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튼, 그 사건, 사고가 많지 않다는 면에 있어서, 얼바이는 상당히 좀 안전한 도시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저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얼바인 캅스들 이렇게 또 사진 나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애들하고 함께 한다는 모습도 보기 좋네요. 네, excellence in education. 그렇죠. 얼바인을 대표하는 가장 첫 번째가 안전이라면 두 번째는 당연히 교육입니다. 그리고 저 얼바인들도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합니다. 정말 확실하죠. 이유는 교육이 좋다는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미국의 그런 어떤 교육이 좋다는 도시들을 가더라도 그것은 대부분 보면은 특정 어떤 학교가 상당히 유명해서 그 도시가 교육이 좋다고 소문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학교라는 건 거의 하나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 배정되는 소수 지역일 뿐이었고요. 그 도시 전체가 다 교육이 좋은 거는 사실상 아니거든요. 근데 얼바인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얼바인 시리에 있는 어느 학교를 보내더라도 상당히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도시에, 교육이 좋은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학교라는 것이 대부분 사립학교예요. 근데 얼바인 시리는 공립학교를 상당히 품질을 높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뭐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학비로 들어가는 부담도 많이 줄 뿐만 아니라, 이런 얼바인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동일한 그런 품질의 서비스,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하면서 다른 지역들은 우리 한국인들은 보통 학군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얼바인이 오시는 이유도 학군이 좋아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설명드릴 때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다른 도시들은 대부분 그 도시 내에서도 한국인들이 대부분 집중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얼바인은 그런 다른 도시들보다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 네, 고루 분포돼 있다. 물론 좀더 많이 계시는 곳은 계시지만 그 이유가 교육이 얼바인 내에서는 거의 평준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얼바인에서 어떤 학교를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런 의미는 상당히 좀 약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공교육이 정말 잘돼 있기 때문이죠. 네, 아이들 학교 다니는 모습 있고요. 네. 얼바인은 대학하고 초등학교가 좋아요. 네. 근데 고등학교는 사실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요, 보통, 저기, 세레투스나, 네, 미로, 플루톤이나 이쪽으로 많이들 이사 가시는 분이 계세요. 네, 바이브런 비즈니스. 네, 요 부분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좀 의외인데요.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바이브런 비즈니스는 얼바인에 거주하는 백인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한인들 중에서 얼바인 내에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영위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인 식당이나 뭐 한의원, 치과, 뭐 치과 같은 병원들 이런 실생활에 밀착된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들은 계세요. 근데 이런 뭐랄까 한인이 진짜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팔거나 이런 네, 좀 규모가 좀 커지는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네, 이 얼바인은 사실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얼바인에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보통 LA로 가시거나 최소한 오렌지 카운티 북부에 있는 뭐 구애나팍이나 플루톤으로 가셔야 합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네. 얼바인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좋아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네, 그런 모습이고, 지금 30만을 넘었어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아, 밑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top employer. 네,
지금 보니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월반 인구가 30만이죠? 근데요, 지금 보시면 탑 인플루 고용주인데, 그 중에 UC 얼바인이 2만 명, 19만 625. 네, 19625, 2만 명. UC 얼바인이. 그 다음에, 얼바인 유나이티드 스쿨 디스트릭트. 이거 초등학교거든요? 네, 초등학교. 아까 말씀드린 뭐, 교사나 아니면 그 학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그게 거의 5천 명 됩니다. 지금 둘이 합치면 거의 2만 5천 명이거든요? 지금 인구가 30만인 얼바인 시리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3인 가족이라고 친다면 아니면 4인 가족이라고 쳤을 때도 뭐 그중에 부모가 일한 경우도 있을 테고 경제활동 인구가 한 10만 또그 경제활동 인구가 다 직장인은 아니잖아요. 한 절반 정도는 뭐 비즈니스 소규모 비즈니스 하신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10만 중에 한 5만 정도가 직장인이거든요? 그럼 5만 명 중에 2만 5천 명이 초등학교하고 대학교의 교사거나 학교 직원이란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얼바인이 지극히 교육적인 도시라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즈니스는 그렇게 뭐 활발하지 않다고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얼바인 시리에서는 자기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고 뭐 이런 큰 것도 많다 뭐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말을 했겠지만 사실은 해석을 잘 해보면 지극히 교육적인 도시고 교육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만 살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게또세 번째가 블리자드네요. 네, 블리자드 아시죠? 블리자드가 그 한국에서 전설과 같았던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회사입니다. 네, 블리자드 본사가 얼바인에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큰 회사고요. 그래서 직원 숫자가 한 2,600명 되는 것 같네요. 사실상 그 외에는 큰 회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또한 이거는 보시면 본 통계는 한국인이 제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이 얼바인에서는 다닐 만한 회사가 없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인들 교직원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더욱이 없어요. 네. 그리고 블리자드에 있는 한인 IT 직원들이 있겠지만,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도 좀 어렵고, 여기서 취업하기도 얼바인 내에서는 사실상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인구 비중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안이 45%, 네, 그 다음에 백인이 45%. 돼 있습니다. 요즘에 아시안이 점차 느는 추세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물론 이것도 2018년 자료지만 제가 볼 때는 아시안이 백인이 좀더 감소하고 있고요. 아시안이 좀더 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숫자가 반영될 것 같아요. 백인들이 감소하고 있는 거는 사실 얼바인이 우리 한국인들한테만 유명한 도시는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살기 좋은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바인 시리가 처음에 오픈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1970년대, 1980년대 이때는 많은 백인들이 이 얼바인 시리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통 80년대, 90년대 이후에 그 동양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백인들이 좀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얼바인 같은 경우에 집은 동양 사람들이 사되 파는 사람들은 대부분 백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백인들은 어디로 떠나냐? 뭐 멀리 가지는 않고요. 저희 아까 제가 어제 설명드렸듯이 바로 그 저희 얼바인 시리 인근에 있는 남쪽에 뭐 레이크 포레스트나 뭐 미시언 비에호 요쪽으로 좀 많이 그 백인들이 그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아시안이 45%인데요. 사실 아시안에 있는 뭐나 모든 나라가 골고루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인구가 아시안 중에 제가 한국인들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저희 한국인들이 제 추측으로는 아마 한45% 중에 한15% 정도. 그다음에 중국인 좀더 많아요. 중국인이 한20% 정도. 네, 그러면 둘이 합치면은 한35% 되죠. 그럼 10% 남았으니까 10%는 인도인. 네, 지금 보시면 사진도 인도 사진이 나와 있죠? 네, 지금 동양 사람이라고 하지만 중국인, 한국인, 인도인들이 좀 많은 비중을 상당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그 얼바인에는 흑인이 별로 없습니다. 흑인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제가 볼 때 얼바인이 좀 비싼 동네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렌트비도 한 뭐 2000대 후반에서 3000불 정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은 뭐 교육업에게는 없고, 이게 사실 매치가 되지 않거든요. 사실 흑인들이 살아가는 이런 뭐 수준이나 뭐 스타일이라거든요. 그래서 흑인들은 얼바인에는 많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 흑인들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네, 인종차별적 발언이기 때문에 제 생각과는 아니다고 제 생각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 책을 한번 좀 한 봤는데요.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대부분 이제 주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얼바인 시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바인 시티는 도시 자체적으로 취업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약점을 갖고 있으나, 도시에 대한 안전성, 네,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 그리고 특히 또 우수한 교육 시스템, 이것들은 진짜 미국 어디에 내놔도 뒤질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또 그 캘리포니아의 좋은 날씨까지. 그래서 한인분들이 계속 얼바인을 찾고 사랑해 주시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저 얼바인들도 같은 이유로 아이를 키우면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얼바인 시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되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얼바인 시리에서 저 얼바인 데드를 한번 보시면요, 하이 하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라고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